해라클레스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해라클레스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죽으려 하나? 죽음이 나를 피하는 상황. 시작해볼까요? 네. 그 헤라클레스가 딱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불현듯 스친 생각이 뭐였냐? 이대로 내가 저 세상에 갔어. 그 아내하고 자식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죄값도 치르지 않고 무슨 낯으로 아내와 아이를 볼 거냐 이거죠. 아니야, 이렇게 갈 건 아니고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겠다. 이게 죽은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도리야. 그런데 어떻게 죄값을 치를까? 그 방법이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한 거지. 저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여기는 신전에서 말하기를 어느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어느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찾아가면은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찾아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보침 싸들고 산 넘고 물 건너시어 찾아갑니다. 어? 어? 이 사람이 야,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야. 와. 야, 내 운명을 빼앗은 자. 뒤바뀐 운명. 그 왕을 찾아가러. 이제 좀 세월이 지났죠. 처음부터 왕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에? 헤라클레스가 찾아가서 전하, 저는 누구라고 하는데 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왕이 약간 엉뚱한 데 쳐다보고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야. 전하, 괜찮으세요? 뭐냐? 뒤에 이 헤라클레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헤라가 있었던 거야, 뒤에. 아... 헤라가. 이렇게 봐가지고 어? 딱 얘기를 한 거지. 응? 야, 너 왕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 나야. 너 또 연기하니? 야, 나 한 방에 너 그냥 끝이야. 좀 있다가 덩치 하나 찾아올 거거든. 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알았어? 네. 이렇게 된 거죠. 어? 뒤에 배후로 이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는 왕은 호소합이죠. 응? 방법? 방법? 방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자, 사자, 사자 잡아오라 그래. 이렇게 일한 거예요. 사자를 잡아라. 사자? 사자, 사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거다 이거죠. 어? 헤라클레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살짝 표정 관리가 들어갑니다. 사자요? 아니 그거 뭐? 하면서 오히려 씩 웃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헤라클레스가 젊어서 네. 사자를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아, 이미? 어, 그래가지고 저 왜 헤라클레스 저거 보면은 투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자예요. 아. 자기가 그 죽인 사자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투구, 뭐 망토처럼 말이야. 네. 그렇게 쓰고 다닌단 말이지. 네. 아, 사자야. 내가 뭐. 그치. 그걸로 죄사함이 되나? 알겠습니다. 잡아오겠습니다. 딱 갔어요. 일단 가가지고 활을 먼저 쐈어. 쐈는데, 활이 박혀야 되잖아. 네. 튕겨. 아이고. 이게 뭐야? 가져간 창으로 빵 찔렀는데 창이 안 들어가. 이게 그냥 사자가 아니야. 강화했구나. 야, 이게 뭔가 있는 거야. 이게 막 이만한 거야. 막 피부가.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찔러도 쏴도 안 죽어. 경제식 어떻게 잡아 이 사자. 또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좀 꾀를 내지 않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좋아할 만한 먹이를 가지고 뭐 유인을 한다든지. 유인을 해서 어떻게 잡아? 유인을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오, 비슷했어요. 어,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아무 말이나 한 건데? 아니 진짜 헤라클레스 같아. 딴 거 없이 쓱 이렇게 돌아가고 뒤에서 덮쳐서 초크를 건 거예요. 초크를 갔어? 초크 바로한테? 바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아무리 초크를 걸어도 꼴딱꼴딱 하면서 안 죽는 거야.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목을 30일간 졸라요. 30일이요? 30일간 목을 졸라요. 웬일이야? 너 죽고 나 죽자지. 어머머머.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는 힘이 아니라 배고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30일이면. 똥을 좀 싸면서 잡은 거야, 30일간. 그래서 이 사자를 죽입니다. 첫 번째 미션 완수야, 이게. 네? 그래가지고 사자를 잡으면서 이때 헤라클레스가 여기 있는 인내심을 배우게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놀랬지, 헤라가. 어떻게 잡았어요, 원래? 쟤 뭐냐, 쟤? 어? 야, 안 되겠다. 이거 왕도 놀랐고 막 토하고. 어떡하죠? 안 되겠어. 사자가 이번에는 히드라를 잡아오라 그래. 이렇게. 히드라. 히드라.
물뱀이야 물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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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백고 막 이런.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그거예요. 오. 맞아요. 물뱀인데 목이 아홉 개야. 목이 아홉 개인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그 독이에요. 스치면 기절, 빗 맞으면 사망이야. 어? 근데 이걸 잡아오라는 거야. 어떻게 잡아 이거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헤라클레스가 에? 아 그거 되나요? 또 싫은 건 너무 또 웃어. 또. 왜냐면 돌 때 뱀을 잡았잖아. 아, 맞다. 아 땅꾼. 아 그 땅꾼이잖아. 아니 자기한테 뱀은 그냥 맞아. 어릴 적 갖고 놀던 그 장난감이거든. 코브라의 아나콘다에. 그 머리 몇 개 더 있는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하는데 조카가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아, 네. 어? 근데 조카가 그런가 저 삼촌. 저도 같이 가요. 아이고 위험한데 뭐하러 가. 아 삼촌 나도 좀 방송 좀 타고 나도 좀 하자. 어? 제가 그냥 이렇게 마차로 델다만 드릴게. 삼촌 저도 좀 끼워줘. 그래갖고 이제 조카의 마차를 탄 거예요. 조카가 달린다 얼마나 신이 나요. 이제 영웅 모시고 가는데 밤낮 없이 달리는 거지 히드라 잡으러. 그래 낮에는 해 따라가고 밤에는 횃불 하나 꽂고 그때 라이트가 없으니까 횃불 꽂고 계속 달린 거예요. 달려갖고 이제 거의 딱 왔어 물가에. 와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야 조카 너 잘 봐 삼촌이 어떻게 잡는지 뱀은 말이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칼 하나 딱 들고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칼로 빡 하고 목을 하나 싹 뺐어. 네. 목을 빡 하고 뺐어요. 이게 뚝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목을 뵐라고 하는데 5만 원 또 나? 그 뱀 자리에서 목이 동시에 두 개가 자라나. 하나 뱄는데 두 개가 난 거야? 하나 뱀 자리에서 두 개가 나. 아이고야 이게 뭐야? 또 뱄어. 네. 거기서 또 두 개가 몇 번 휘둘렀는데 아홉 개 목이 18개가 되고 막 난타전으로 싸우다 보니까 36개가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처음엔 독이 파바박 날아왔는데 이제는 파바바바바바박 날아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피했거든. 저쪽으로 스쳤는데 막 엄청나게 그 독한 향기에 막 닿지도 않는데 몸이 화끈거리는 거야. 어떡하냐 이거. 근데 여기 헤라는 막 신났지 뭐.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원전에 보면 뭘 또 보내냐면 지원군으로. 개를 보내요. 개. 개. 개요? 옆으로 걷는 개를 보내는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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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여기는 MBN 사웅란. 막 이러고 막 침체. 엄청 커. 어떡해. 큰일 난 거지. 막 갑각류에 파충류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야 이대로 내가 끝나나?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경재 씨, 네. 본인의 헤라클레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히드라와 저 개를 예. 쌍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둘을 싸움 붙여가지고 둘 다 괴멸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시네. 아닌가 보네요. 네. 그건 아니고 네. 헤라클레스가 어떡하지? 하던 절제절명의 순간에 야 조카! 조카를 부른 조카. 거예요. 너! 마차에! 횃불 뽑아!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꽂고 밤에 달려갔잖아. 어? 내가 횃불을 가져온 거야. 야, 내가 지금 저기는 히들의 목을 칠 테니까 그 상처난 자리를 횃불로 치죠. 아, 못 나오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외삼촌 뒤에 딱 서있고 헤라클레스가 목을 빵 친 거죠. 그러니까 조카가 횃불 거꾸로 딱 잡아갖고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져버리니까 못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헤라클레스가 조카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는 히드라를 다 베버린 거. 그리고 뭐 걔는 그냥 네. 가서 한번 그냥 밟으니까 죽었대. 아, 크기만 했구나 그냥. 살짝 그냥 살짝. 아,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헤라클레스가 뭘 얻냐면 자기 삶에서 이렇게 강한 독은 처음 보거든. 그래갖고 자신의 화살 있잖아요. 네. 히드라의 독을 묻혀가지고 아하. 히드라의 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이템을 얻었네. 뭐 게임 같네요, 약간 다. 아주 게임이죠. 그리고 이제 미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머. 그 다음 미션은 뭐냐? 이 히드라 잡는 거 보고 저놈이 내 젖을 먹더니 장사가 됐구나. 야 이거 저 힘으로는 안 되겠네. 저 어떻게 죽일 수 없다면 스스로 죽게 해야겠다. 미션에 실패하면 지 스스로 죄사함 못 받나 죽을 거 아니야. 딱 그래갖고 이렇게 약점을 찾아봤더니 약점 보이세요? 없어요.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요. 없어. 근데 헤라 눈에 딱 보인 거지. 몸이 좋잖아. 네.
근비대야 약간. 근비대. 그러니까 좀 약간 육중하니까 이런 유산소에 약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낸 게 뭐냐면 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키우는 암사슴이 있어요. 근데 이 암사슴이 진짜 빨라. 얼마나 빠르냐면 빛의 속도예요 거의. 이 속도가 어? 뭐 지나가는데? 이 정도야. 잡아오라는 거야. 그 빠른 애를? 빠른 애를. 네. 병재 씨 어떻게 잡습니까? 나 약간 금비대야. 조카는 일단 없는 거죠 지금? 조카 없어. 아 그리고 그 조카 도와준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헤라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효 처리돼서 하나 늘어나. 아? 그래갖고 이게 원래 헤라클레스의 그 되게 유명한 일, 헤라클레스의 10개 과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도움받았다고 무효 처리해갖고 12개 과업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아 누가 도와주면 또 추가가 되는구나. 저 추가 되더라고요. 아... 본인이 잡아야 돼. 어떻게 잡을 거야. 이번에도 좀 꾀를 내가지고 히드라를 죽이면서 얻은 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독을 암사슴이 좋아하는 열매에다가 좀 묻혀놓으면은 지디가 알아서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죽지 않을까. 그죠? 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제가 가만히 이분을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꾀가 아니야. 이분 외통수 원칙주의자더라고요. 그냥 무쇠풀처럼 가. 아까도 사자도 뭐 꽤 없잖아요. 그냥 조르고 뭐 얘도 베고 지지고 막 이러잖아요. 쫓아갑니다. 그래요. 쫓아가요. 1년을 쫓아가요. 1년. 와. 빚 지나가. 1년을. 1년을. 대단하다. 그리고 사슴이 나중에 그냥 누웠대. 지쳤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성공. 그래서 이걸로 이제 헤라클레스는 심폐지구력을 배우게 돼요. 심폐지구력. 끈기와 심폐지구력. 그럼요. 몸도 커팅이 많이 됐어요. 커팅이 됐대. 미쳐버리면 그래요. 막 미션을 내리는 족족만 헤라클레스가 막 해결하니까 막 헤라가 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놈이. 근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홉 번째 미션입니다. 요게 뭐냐면 네. 요거 혹시 누군지 한번 병재 씨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는 분이거든요. 네. 영화에서도 나오는 분인데 이분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죠? 많이 뵌 분인데 어디서? 원더우먼 아니에요? 정답! 오 원더우먼의 허리띠를 가져오라. 어? 원더우먼 고향이 어딥니까? 아마존. 그렇죠. 아마조네스. 아마조네스 맞아. 아마조네스인데 그 여전사 종족인데 그 이들이 특징이 오른쪽 가슴이 없어요. 왜냐하면 활을 쏴야 되는데 거추장스럽다고 드러내 버리는 거야. 이거를. 네? 그 최강. 와. 그 집단의 하나가 원더우먼 아니냐 이거야. 어? 근데 허리띠를 가져오는 이거 죽으란 얘기지 가서. 근데 이제 그 시즌 1에서 그 벨레로폰이라는 영웅이 한번 아마조네스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그 아킬레스 있잖아요. 아킬레스도 또 한번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웅한테는 일종의 통과 의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긴장 늦추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딱 하는데 와 아마조네스 딱 하는데 입구에 남자들 묶여있구나. 막 여자들 식스팩에 쫙 창 들고 서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남자 혼자인데. 이러면서 쭉 간 거예요. 딱 갔던 거 궁궐이 딱이나 아마존에서 궁궐이. 그 앞에 딱 가서 저 여왕님 뵈러 왔습니다.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려는 거지. 그래서 여왕이 딱 나왔어. 뭐야 얘. 야 남자네. 이거 어디지 알고 왔냐 너? 어? 너 죽으려고 왔냐? 너 이름 뭐야? 헤라클레스입니다. 뭐야? 누구? 어?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내가 아는 그 헤라클레스. 그리고 사자 잡고. 맞소. 맞소. 진짜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저 완전 팬이에요. 오빠. 어머머.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찐팬인 거지. 소문이 났구나. 그리스에 다 났어요. 어머머. 어머 어떡해. 오빠. 네. 한번 마셔도 돼. 원래 얼마 되지 만져. 어떡해. 이야. 여기 왜 왔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네. 내가 그 여왕의 허리띠가 필요해서 왔는데. 제 허리띠요? 그랬구나. 그러면 제가 허리띠 주면 오빠는 저한테 뭐 줄 건데요? 뭐 줄 건데?
네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지. 진짜? 네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지. 진짜? 나 원하는 거 있는데. 가까이 와봐. 오빠의 DNA. 여기서? 아, 얘네. 얘네 뭐 하니 나가라. 나가. 나가고 문 닫고 나가. 나가지 마. 아니야 나가봐. 나가지 마. 아니 나가봐. 사실은 우리 종족은 강인한 여전사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DNA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허리 뜬 거 먹고 다 줄게. 어때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정말? 오케이 그러면 나 잠깐 시골 데리고 왜 쉬고 있어 알았지? 그래. 그리고 이제 씻으러 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뭐 이번 미션 뭐야? 뭐 어떻게? 허리띠를 구해야 하니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아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헤라가 이걸 딱 본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내외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그 헤라가 뿅 하고 이제 원더우먼으로 변신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마존에서로 간 거야. 니네 지금 뭐해요 여기서? 어? 뭐해 우리 여왕님 지금 저 불안다 같은 놈한테 잡혀갔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나가 있으라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 말을 믿어? 우리 여왕님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고 빨리 가서 구해줘야지. 어떻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랑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무장한 아마존에서의 여전사들이 가서 문을 따버려. 어머. 문을 부시고 들어가. 헤라클레스는 옷 다 벗고 넣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거지. 뭐야? 아, 날 죽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사랑을 남자. 날 죽이려고. 이래서 병법서에 보면 전쟁터에서 이게 비행기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화도 나고 해가지고 가서 또 그 맨몸으로 아마존에스 여전사들을 그냥 다 제압을 하고 씻고 나오는 여왕 가서 제압하고.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허리띠 딱 빼가지고 딱 묶고 온 거지 이제. 챔피언 벨트처럼 말로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때 헤라클레스가 뭘 느꼈겠냐 이거야 여기서 뭘 느꼈어 이거다 이거 불혹이다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자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고 이때 헤라클레스 나이가 40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어? 힘들지 않은 나이 그 불혹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게 양념이에요. 저는 약간 침대. 뭐 이렇게 해서 다 했어. 이제는 뭐 해라도 안 돼 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제 미션이 뭐냐면 시즌 1 때도 나왔는데 그 저승의 문 앞에 가면 머리 세 딸린 개가 있어요. 케르베르스.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가인? 네? 애기. 저희 애기가 좋아요. 케르베르스. 케르베르스를 데려와라요, 이게. 뭐 이제 헤라클레스 뭐 같이 뭐 또 걔 좋아해요. 가자 아저씨랑 가자 이제 묶어가지고 데려다가 온 거야. 왔는데 헤라는 어떤 일인지 없어. 뭐 헤라 어디 갔지? 그 비밀은 이제 잠시 뒤에 밝혀지고요. 왕 혼자 딱 있는데 왕은 이제 더 이상 토할 것도 없어. 저 제가 케르베로스의 걔도 데려왔습니다. 이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죄사함 받고도 남고도 남으니까요. 아저씨 이제 가시고요. 제발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오! 이러면서 그냥 막 갚아버린 거지. 이제 그 마음으로 가자 이제. 가자. 이러고 가는데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길 아닌데. 뭐야? 뒤를 딱 봤는데. 여잔데 투구를 쓰고 있어. 아이고 시즌1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챌 수도 있거든요. 여성인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거든요. 마치 전쟁에 나갈 법한 모습이에요. 누굽니까? 아테나? 아 맞습니다. 여기 있고 무시무시한 메두사의 머리가 달려있는 전쟁 여신 아테나가 딱 써있는 거예요. 헤라클레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혹시 전쟁 여신 아테나? 어떻게 이렇게? 걔 그냥 풀어주고 어? 너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너 새 출발해야지. 지금 죽기에는 재능이 너무 아깝잖아. 같은 시간. 여기 헤라 여기다가 어디 갔을까요? 갑자기 사라졌네요. 올림푸스에 난리가 난 거야.
기간테스라는 이름의 아~ 상반신은 사람이지만 하반신은 용의 비늘로 뒤덮인 아 이거 제가 한번 표현해야겠군요 기간테스 아 무서운 용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뱀의 이빨을 하고 있죠 온몸은 털로 뒤덮였는데요 웬만한 무기는 다 튕겨져 나갑니다 아 지금 상반신 사람 맞나요? 엄청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막 침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비늘이야 용의 비늘 근데 이 한 마리가 아니야. 엄청나게 막 많은 기간 테스트들이 막 그러면서 왔는데 포세이돈, 포세이돈 어딨어? 뭐 어디서 끌려? 일단 삼지창 뺏겨. 뺏기고 엄청 두들겨. 막 포세이돈을 헤르메스 잡아가지고 부스 신발로 때려. 막 제우스가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전기 가가지고 그냥 빵! 웬만하면 감전사거든. 얘네가 뱀이라고 그랬잖아 하반신이. 전기 뱀장 온가 봐. 아~ 총기 반응이 없다. 번개를 쳤는데 어, 좋아. 어머. 제우스도 안 돼. 야,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근데 이때 헤라가 어디 갔냐? 올림푸스가 침공을 받았으니까 싸우러 간 거야, 지금. 싸우러 갔는데 딱 헤라가 와갖고 딱 오기를 가서 빠방 원투 쳤는데 꿈쩍도 안 해. 어머나. 그러더니 갑자기 헤라의 목을 조르더니 땅바닥에 눕히고 기간테스가 원전에 의하면 헤라의 옷을 찢고 법탈하려고 그래. 어머머.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있던 기간테스의 대가리가 빵 하고 깨진 거야. 이 뭐야? 대가리가요? 그 폭파가 된 거야. 응. 아, 뭐지? 그 저쪽을 딱 봤는데 아유, 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루엔스 이상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와, 헤라클레스가 활을 들고 왔거든요, 활을. 활을 들고 왔는데 와, 그 모습이 이거 살짝 뒤태로 바꿀게요. 와, 이 모습이 와, 정말 와, 이렇게 하면서 뒤태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뒤태가 되네요. 어, 이게 이제 앞으로 뒤태라고. 앞으로 뒤태. 됐다. 어? 아, 이거를 잡고 들이땡기는데 와, 딱 겨누고 딱 겨나고 활 뽑고 굴려서 빵! 뽑아서 굴려서 빵! 쏘는데 백발백중으로 터져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헤라한테 달려와. 오. 달려오더니 옷이 찢겨져 있잖아. 사자망토를 벗어 가려줘. 오. 괜찮아요? 응. 다친 데 없어요? 응. 그리고 달려와. 멋지다, 진짜. 행판에 써놓고 다녀. 멋지다. 와, 씨. 못 당해, 기간테스가. 나 태웠어. 어, 어떻게? 어. 다 터졌네? 화살이 없어. 아이씨, 놨어. 붙어. 딱 잡았는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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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돼? 어, 어. 밀려, 살짝. 그때 네? 갑자기 헤라클레스 앞에 있던 기간테스 대가리가 붙어 딱 잡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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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어, 어? 밀려 살짝 그때 네? 갑자기 헤라클레스 앞에 있던 기간테스 대가리가 뻥 깨지는 거야 네. 뭐야? 그걸 봤는데 아이씨 이게? 장합차 같이 생겼는데 진짜 못생긴 사람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왜소하거든요 근데 한쪽 팔은 또 엄청나게 커 이 사람이 망치로 깨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장갑차 같은 거 사고 오더니 어이 덩치 화살 필요하지? 이거 받으라고 화살을 준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나? 나는 헤라의 아들, 헤파이스토스야. 다음에 주인공이지. 아. 아, 시청률 엄청 나올걸? 아. 알겠네요. 날 잊지 말라고. 네. 응. 오, 헤파이스토스. 아, 기대되는 분이죠. 오. 그리고 나서 헤라클레스가 잡아서 빡! 기간테스들이, 기간테스들이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고
춥네. 기관 투막이에요.